마지막 시간입니다. 혼합자차를 가지고 선크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만드는 선크림은요, 35 SPF 35 PA+ 3개 워터프루프 해서 여름철 물놀이나 이렇게 야외 활동에도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선크림이 되겠습니다. 자, 워터프루프 자외선 차단제 레시피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수성과 유성으로 나눠놨고요. 수성에도 좋은 원료들, 유성에도 저희 혼합자차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산화티탄과 산화아연, 그 다음에 에틸핵실, 메톡시시나메이트, 옥토크렐린 요 두 네 가지 성분들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산화티탄과 산화아연은 무기자차고요. 시나메이트와 옥토크렐린은 유기자차에서 저희가 배합 비율을 기준 배합 비율보다 더 낮게 특정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뭐 혼합자차를 쓴다고 해서 즉 뭐 유기자차가 들어갔다고 해서 뭐 이게 정말 위험하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시중에 판매되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유기자차의 성분들이 좀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판매되는 자외선 차단제 잘 못 써요. 눈이 너무 시려가지고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데, 그래서 제가 자외선 차단제만큼은 제가 꼭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만들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눈 따갑지 않고요. 피부에 제일 잘 발리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레시피입니다. 물에 보면 알란토인, 진정 성분, 판테놀, 글리세린, 보습, 히알루론산, 보습, 감초 추출물, 성백피 추출물, 다 이거 미백 성분이고요. 금진화 추출물, 항염 예방 성분이고, 여기에 이제 실온 유화제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는 가열 없이 그냥 저어서 해주시는데, 손으로 젓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블렌더나 그 교반기 이용을 해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홍어 오일, 그 다음에 디메치콘, 네, 라벤더 오일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방부 역할을 하는 핵산디올 좀 들어가가지고 같이 섞으면 쫀쫀한 워터프루프 SPF 35 PA 플러스 3개입니다. 무기자차 선 로션 만들 때도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선스크린 시뮬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넣으면은, 값을 넣으면은 이게 이제 대충 얼마 값이 나오겠다라고 기준이 되는 건데, 얘를 했을 때 35가 나왔으니까 보통 원료 회사에서 인비트로, 인비보 이렇게 보통 하면은 45에서 50 정도 나온다고 해요. 이 처방 가지고. 물론 그 처방 개개별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사용을 해보시고, 또 요거 자주 덧발라 주시거나 야외 활동하실 때는 요거 덧바른다고 생각하시고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적 차단제 시나메이트랑 옥토크릴린 말고는 지금 따로 막 들어간 것이 없거든요. 디메치콘 0.5% 정도 들어갔고, 헥산디올은 뭐 EWG 등급 같은 경우도 1등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등급은 없고요. 나머지 다 추출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부에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자, 먼저 물부터 계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벤더 워터 31.5, 자, 그 다음에 그 유성을 계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산화티탄 수분산보다는 좀 더 탱글탱글한 제형입니다. 메톡시 시나메이트랑 그 옥토크렐린은 초과되지 않도록 꼭 주의해서 계량을 해주셔야 됩니다. 배합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유화를 시켜주는 실온 유화제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2g 정도. 이것도 용량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되고, 가열 없이 갈 거예요. 가열 없이. 자, 물과 기름을 따로 계량을 했는데, 일단 기름을 먼저 이렇게 저어주신 다음에
덩어리들이 있어요. 이 덩어리들을 이렇게 깨주셔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호모믹서가 있으면 여기 있는 상태에서 호모믹스에 끼워놓고 이 물을 부으면서 천천히 교반을 시키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실험실이 아니다 보니 여러분들 집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지금 환경에서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얘를 가급적 깨주시면 되고요. 물을 조금씩 넣겠습니다. 조금씩 넣으면서 이렇게 교반을 시켜주시면 돼요. 네, 손 힘이 좋으신 분들은 굳이 핸드블렌더로 돌리지 않으셔도 되지만, 일단 유화의 어떤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핸드블렌더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하면 또 이렇게 크리머가 되거든요. 한 번에 물을 확 넣었을 경우에는 교반이 잘 안 되지만,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해서 넣었을 경우에는 크림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조금만 만드실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고요, 많이 만드실 경우에는 핸드블렌더를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요 정도의 느낌이에요. 워터프루프 크림 완성입니다. 발림성도 되게 부드럽게 열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 약간 광택이 나면서 하얀색 빛깔이 나고요. 그러니까 이게 혼합 자차이기 때문에 너무 백탁 현상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 손이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혼합자차 워터프루프 선크림을 완성했습니다. 백탁 현상도 많이 없고요. 그 다음에 물놀이나 야외 활동하실 때 땀을 많이 흘려도 이렇게 땀에 빨리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무기자차 지난번에 그 만든 선로션보다는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애기 너무 어린 애기 말고 한 6, 7살 이상부터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거는 마지막에 이제 저녁에 지워주실 때는 꼼꼼하게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크림 아니면 뭐 폼클렌저를 두 번 정도 꼼꼼하게 사용하셔가지고 다 지워주셔야지 피부에 자극이 없습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4회에 걸쳐서 여름 특집 자외선 차단제 여러 가지 궁금증 제가 풀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외에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그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천연사랑 사이트에 오셔서 뭐 질문이나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여기 지금 만드는 과정을 보시고 이런 재료들이 궁금하신다거나 재료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부연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그 고객센터나 카톡 보내주셔도 저희가 신속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여기 밑에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거의 한 6개월 이상이 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초부터 시작을 했지만 몇 개 영상만 올리고는 사실상 뭐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작년에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여행을 다녀오면서 그때 좀 부끄럽게 조금씩 하던 게 이제 이렇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이제 홍보를 많이 못해서 그런지 구독자라든지 또 오시는 방문자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즘 많이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을 힘입어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름철 피부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화장품 만들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예, 블링블링.